자, 시작하면 되나요? 시작하면 되나요? 아, 지금 쇼스 잡고 싶은데, 아, 들어가기가 금액이 너무 애매한데, 지금? 자, 목소리 잘 들리죠? 아, 여러모로 문제가 좀 많네. 자, 오늘 차트도 약간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자, 지금 하락형이 좀 지금 많이 나오죠? 하락형도 많이 나오고, 아. 지금 하락형 차트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가 아니라 이거한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지금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한데. 그렇지, 이거 청산을 안 했으니까. 위험하겠지. 아, 완전 물렸는데. 큰일 났다. 오늘, 이번에, 잠깐만. 오늘 경제지표 뭐 발표가 있나요? 좀 볼까요? 자, 1등 한다님 어서 오세요. 뭐 하세요? 뭐 하냐고요? 청산기로 쳐서요. 청산 타임 놓쳐가지고 지금 그대로 들고 있어요. 지금 청산하기엔 손해가 너무 커가지고요.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아, 지금 이거 하루 반나절 들고 있거든요? 맞나? 제가 어제 이 시간대, 아, 제가 어제 12시에 잡았거든요? 제가 이거 어제 오전이라고 해야 되나? 낮 12시에 잡았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24시간 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밤 11시에 제가 청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타임 놓치고, 그다음 아침에 8시에 타이밍 놓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순간 갑자기 확 내려가가지고, 그니까, 이때 다 내려가가지고, 지금 갑자기 손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약간 지금 또 청산하자니 너무 손해가 커가지고. 아, 아니, 분명히 제가 수익 돌아선 건 봤거든요?
근데, 아, 주천 오빠 하이염. 어서와. 근데, 아, 그때 솔직히 조금 너무, 약간 좀 욕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 조금, 솔직히 좀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놔뒀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망했어. 이제 그 뒤로는 약간 차트가 안 움직이더라고. 아, 뭔데 그 꽃다 뭔데 폭죽 뭔데 폭죽. 폭죽하지 마. 아, 나는 이제 방송 때까지 이제 들고 가려고. 아니, 약간 방송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 청산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차트가 안 움직여. 아, 개망합 진짜. 아, 요 며칠 어쨌든 좀 약간 잘 먹었다 싶었다. 아, 바로 체하네. 아, 변명이라도 좀 해야 될것 같다. 닥쳐, 오빠 때문이잖아. 아니. 오빠는 아까 나랑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1등한다, 오빠도 안녕. 반가워. 갑자기 눈물 난다. 아, 오늘까지 딱 수익이었으면 저 오빠 컷자를 약간 진짜 확 꺾을 수 있었는데. 아, 내가 너무 욕심 부렸다. 아직 내 어제 거 정산, 아니, 또 청산 안 했다, 어제. 어제 거 청산 안 했다고. 울었네. 아, 나는 근데 지금 이걸 청산하고 나서 포지션 들어가야겠죠? 아, 근데 이제 어질어질하다. 이거 도움이 아줌마. 아, 오늘 근데 진짜 약간 좀 머리 감을 정신도 없었다. 이거 본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오늘 머리 감 정신도 없었다니까? 아, 왜? 어쩔 수 없다. 일단, 오늘. 어쩔 수 없다. 아우 씨, 되게 몰아내. 조선시대 죄인이라니. 졸라 미친년 될걸? 뭔데 1등한 오빠 나갔나 또? 오빠한테 많이 산다고 나갔는데? 아, 냄새 안 나거든. 하루는 괜찮다.
와, 어제 근데 오빠 약간 잡은 거, 약간, 뭐지? 평단 좀 맞대? 어제 약간 6,000? 아, 3,000 뭐지? 60038? 맞대, 좀. 거기서 약간 좀 한, 4~5시간만 조금 들고 있었어도 수익 받겠네. 꾸준히 품격 있게 놀아주는 거내 자격밖에 없대, 참나. 어이없네. 아, 근데 진짜 올랐다가 너무 확 빠지네. 아, 코인 진짜 미치겠네. 내가 좀 한다. 그 잠깐 칭찬했더니 고생 꽤 심하게 올라가셨네. 아, 이게 막상 코인은 솔직히 뇌동매매가 약간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난 약간 좀 선물할 때는 뇌동매매가 되게 좀 심했거든요, 저는. 네, 아, 이거 뇌동매 심하진 않는데, 뭔가 좀, 아, 아직까지 고쳐지지가 않네? 근데 이게 자꾸 지켜보는 게잘안 된다. 아, 되지, 되지. 왜안 돼? 내가 지금 안될것 같나? 열받네, 열받네.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손절해야지, 이제. 아, 더는 못 가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솔직히 이것도 지금 많이 떨어졌단 말이야. 아니, 난 이제 손절해야지, 여기서. 매매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손절이라고 했다. 손절로 가야지. 일단, 부분 손절로 가는 거, 일단 부분 손절로 갔다가 완전 청산하는 거지. 왜냐면, 진짜 1차 손절 갔다가 일단 다 청산해야 되는 거지. 부분 청산을 다 가야 되는 거 그죠? 이제 표시를 해볼까? 아니 그냥 거의 올 청산이지 보면. 이미 청산은 1500불에서 이미 갔었어요. 일부 청산은. 자, 체크를 좀 해볼까, 그러면. 와, 너무 쭉쭉 떨어지는데. 오빠 들어오니까 더 떨어지는데. 내가 지금 63479였지. 지금 62583. 이거잖아. 근데 나 지금 끄어놓은, 어차피 나 끄어놓은 자리까지는 볼 거라서, 일단은.
나 62470. 아, 못 먹어도 고치지, 못 먹어도 가야지. 아, 어쩌겠노, 일단 이미, 아니, 근데 이미 약간 뭐 손실 난 자리인데, 뭐, 어쩌겠노. 다시 그거 해야지. 나는 여기서 쓸, 그냥 여기서 손절하고 스위칭할 거야. 아, 근데 솔직히 지금 손절하기엔 좀, 아,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조금, 아, 좀 아쉽다. 자, 여러분 지금 실시간 라이브니까요.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출매자리, 그 자리 출매자리고, 손절 62043? 62043. 62043, 62043. 이까지 내려간다고? 손절이? 와, 이거 많이 보네. 그렇지, 다 다르니까. 비중 여유가 있어. 나는 근데 비중 여유가 없어. 그래서 치매를 지금 많이 못, 아, 비중이 근데 나는 그렇게 지금, 보자. 아, 나도 비중 여유는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난 단가가 많이 내려가진 않을 거야. 그래서 나 치매는, 난 치매를 약간 난 비추 낼 거는. 한번 더. 그렇지. 아무리 떨어져봤자 지금 난 지금 63이잖아. 아무리 해도 투지 6위까지는 안 떨어져. 아니 그니까 비중은 솔직히 50%까지 들어가더라도 6위, 아니 솔직히 6위 9까지는 떨어지겠지만 6위 6까지는 안 떨어져. 그리고 정확한 타점을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정확한 타점을 찍기란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거. 몰라, 나는 6위, 아까 6위 4710이라 있잖아. 근데 오빠는 왜 6위 0까지 들어가? 이게, 여기를 왜 손절 자리를 잡아? 장담할 건 아니지, 당연히. 여기서 누가 장담할 수 있는데 100%라고. 장담할 건 아니지, 당연히. 나도 아까 62470이 장담한 자리는 아닌데, 나라면 여기서 손절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지. 나는 궁금한 게 오빠는 왜 620까지 내려갔냐, 이 말인 거지. 왜 거기서 손절 부분을 잡느냐는 거지. 나 그게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왜? Why? 뭐 이렇게 더 밑에까지 보는 사람이 있긴 한데, 나는 이렇게까지 밑에까지 못볼것 같아. 졸여서.
그 전에 계속, 몰라, 계속 쭉쭉 내려가게 되면 나는 약간 좀 졸여서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어제, 잠깐만. 그러니까 어제 하락 저점이 오빠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6일이라 6일 8일 27일이라도 반등한 자리고 그 자리 뚫으면 단기 하락이 인정되는 자리라서 하락 저점이 반등되는 자리라고. 이게 아 이점 이 점이 여기. 그 전저점이 그렇겠지, 그거는. 뭐, 이 사이 봐도 되긴 하겠다, 근데. 오키, 오키, 오키. 그렇지, 그거는 당연히. 아니, 솔직히, 이거를,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타점을,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타점이 약간,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 왜요 자리에서 이게 될 거다. 뭐, 몇 배를 뛸 거다. 약간, 이렇게 약간 예측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매매 정답은 당연히 없지. 근데 그게 다, 뭐, 경험치에서 나온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지금 우리 매니저님이 올려주는 글 보이시죠? 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매니저님께 문의 주셔가지고, 자,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WIP, IFPP, 페페. 이게 왜? 뻥순이들 경제할 방송이 나오는 아니 말고 없잖아. 그게 뭐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하는 거야? 아, 진짜. 나는 그렇진 않아. 왜 나한테 얘기해, 그거를.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하잖아. 나는 이거 같다고. 와, 씨고, 뭐야. 이게 뭔데? 와, 실그린도 이쁘네.
와,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오늘도 약간 나 이거 들고 한 이틀은, 나 이거 들고 한 이틀은 가야 있을 것 같다. 약간 이틀은 들고 있어야 될것 같다. 아, 이거 약간 좀 복구하려면. 망했군. 아, 그래? 오, 신기한 거 많이 보네, 나 지금. 회패. 위프, 플로키. 와,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코인 일상이 되면 진짜 직장생활 못하겠다. 원래 직장생활 병행을 해야지. 이게 말 그대로 부수입이고 약간 그건데. 와, 이게 만약에 주가 돼버리면 진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겠다. 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 손익이 막 진짜 이익이 많이 난다고 치면 진짜 이건 보고 있겠다. 진짜 사회, 아, 회사 생활 내가 안 맞다면서 막. 나는 그럴 것 같아. 바로 때려치자, 부지, 씨. 바로, 씨. 니나 땡기라 이러면서 팍. 안 하지. 그러다가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라면 근데 직장생활을 하고 이거를 약간 좀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뭐 이게 용돈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테크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 돈맛을 들여버리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직장생활할 땐 당연히 이렇게 못 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눈을 써버리면 진짜 직장생활에 대한 돈이 진짜 말 그대로 허무해지잖아. 그러니까 와, 바로 그냥 진짜 조금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회의감 오면 진짜 완전 향토할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사회에서 바로 딴데 불것 같은데? 니 다이모라면서 아마. 진도 코인 상장 일정 뜸, 100 빼는 것 뜸. 아, 진짜요? 자, SSS, 뭐, SIS? SISS, 뭐야, CC?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상장 일정 뜸. 아, 근데 이게 상장 일정 뜨는 거랑 상장 된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상장 일정 떴을 때 예를 들어서 상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장이 안 되고 밑가려질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해롭다, 해로봐. 와씨, 놀래라. 아, 마우스 키를 밑에만 갖다 놓으면 이게 뜨네, 윈도우가. 너는 올라가 있거라. 니로.
아, 그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거 맞지? 오빠 아까 상장 이제 상장 이중이라는 게 상장 뭐지? 될라다가 약간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지. 괜히 형제, 부모님 형제 자매한테 권하다가 의절할 수도 있다. 그렇지, 근데 보면. 아니, 내가 저번에 코인 상장, 이제, 상장 예정이라길래, 그것 때문에 사기 당했잖아. 씨, 열받게. 상장 예정은 안될 수도 있는 게 거의 100, 약간 진짜 거의 한 80%인가? 뭐 100배 올라오긴 해. 거의 다 사기더만. 미리 정보 주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니 꼭 이제 뭐뭐세달 뒤에 오른다 막 이런 거. 아, 세달 뒤에 막 그런 거 있잖아. 상장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와. 내가 기니가 얇아가지고. 와, 이것도 지금 하락세였네. 아, 7일을 완전 올랐고. 오, 그래? 찌끈찌끈 오른다.
아니다, 아, 나 이거 청소 안 하기 잘한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이거 일단 조금만 기다리면 분전은 될것 같다. 가스비 포함? 가스비는 왜 들어? 아, 이것보다 뭔가 내한테 사기치는 기분인데? 나는 있잖아. 이거 근데 거래소를 여러 개쓸 수가 있는 건가? 그건 상관없지 않나? 그니까, 아니, 상관없지 않냐고. 아니, 왜, 아니, 내집 따져, 왜 따져, 나한테. 아니, 상관없지 않냐고 물어봤지. 지금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그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물어봤지. 내가, 뭐,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근데, 아, 나한테 뭐라 그래? 니 꿈에 찾아갈 거야. 잠못 자게. 아니야. 이 정도 물려있는 거는 어제 내가 새벽 3시부터 내가 느꼈어. 물려있는 거는. 근데 갑자기 8시에 훅 떨어져가지고. 인폭이 반폭이한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뭐 이제 와서 내가 뭐지? 이거 물렸다고 해서 화가 뭐 더더더 나겠니? 근데 이게 내 자리가 되니까 화, 좀 짜증이 나긴 하네.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스마일. 사람은 항상 평정심을 잃으면 안 돼. 뭐 사야 돼?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 어제 울었어, 씨. 땅을 치고 후회했어. 아, 청산할 걸. 눈물 안 보이냐? 어제 울었어. 아, 내가 괜히 안 해가지고. 내가 왜안 했을까? 맛있는 오렌지 주스. 너희 집에 찾아갈 거야. 빨리빨리 차트야 움직여라. 너희 집에 찾아가지 않게. 왜 이렇게 안 움직이니? 야호, 야호.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구나. 볼펜이 뻗어나가는데 왜 자꾸 빨간색이 생기지? 나는요. 빰빠라밤밤, 빰빰밤. 빠라밤. 아, 이거 어제 거 그대로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오늘도 못 팔아. 이거 나 수익 될 때까지 줄고 있을 거야. 어제 11시에 청산했었어야 됐다니까. 어제 파란불, 어제 1500불인가? 됐을 때 청산했었어야 됐어. 아, 이놈의 욕심. 미운 오리 새끼. 나는 백조가 될 거야. 나는 오리가 싫어. 나는 나는 아니 어제 이러고 잤다니까? 그러니까 11시쯤에 평정 넘어가서 파란불 떴거든. 어제 1500불까지 올라갔어. 1500인가 2000불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거기서 청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겠지 싶어서 잠깐 놔뒀다가 내가 잤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또 내려갈지 어떻게 알았냐고. 미친 듯이 내려가더라고. 그대로. 나는요. 나는요. 백조가 될 거야. 나는요. 가늠증. 나 가늠증인 거 어떻게 알았지? 아니, 물어봤잖아. 물어봤는데 무슨 변명이 길어. 물어봐 놓고. 아니, 물어본 거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하는데. 너무하네. 아, 배 아파, 씨. 아니, 이건 화장실배, 화장실배.
아, 또뭐 있는데. 번지대 차트인데 EFT? 진짜 혼난다. 아니, 뭐 있는가 좀 보는 거야.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야, 번지대 차트. ETF. 몰라. 그건 처음 들어봤어. 난 코인밖에 몰라. 아씨, 또 떨어진다. 잠깐만. 뭔데 이렇게 떨어지지? 아, 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갑자기? 모를 수도 있잖아. 자, 메모를 해볼까? 번지대 차트. 근데 뭔데쯤 떨어지는 거지? 상장 지수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맞나? 상장 지수 펀드가 맞아? 그러면 ETF랑 ETN이 다르다는데? 아, 지수 증권이랑 지수 펀드가 다르다고. 펀드는 만기가 없는 거고. F는 기초 자산으로 10개 이상의 종목을 담아야 된다고. 오케이. 아, 장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고. 수익률이 다르다. 어떤 운용사를 선택하느냐 중요하고. 오케이. 빠밤. 기초자산이 상승, 기초자산 상승, 레버리지형이구나. 근데 항상 역시 어디 가든 뭐든 스스로가 제일 위험 요소가 제일 크네, 스스로가. 아, 역시 어디든 MTS나 HTS는 다 이걸 활용해서 이용하는 거.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돼? 분산 투자. 우씨. 아니, 왜 나도 좀 알자, 이오빠들아. 아니, 나는 이거를 지금 아니라 이런 걸 지금 처음 접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아니, 좀 같이 좀 알자. 아니, 뭔지만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투자는 내가 알아서 할게. 맞잖아. 아니, 좀 알려주면 되지. 왜, 아니, 나는 몰랐던 거잖아, 이 사람들아. 와, 너무하네, 진짜. 와, 아, 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짜증나게, 씨. 그거 왠지 아나? 그왜 그런지 가르쳐줄 거 오빠. 왜냐, 생각 없이 가거든. 생각 없이 했을 땐더잘 따거든. 생각이 많아지면 돈을 못 딴단 말이야. 이것도 똑같아. ETF. 그치. 아니, 이랬든 저랬든 결론은 솔직히 이것도 먹고, 아니, 이것도 돈 놀인데, 당연히 생각이 많아지면. 맞지.
아니 오빠 아, 나 진짜 어 저거 진짜 아니 나는 내가 여기서 그래 들어갈 수 있는 구가 사실 내가 자신 있는 구가 내가 기본적인 거 알고 아, 기본적인 거 알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내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잖아? 와 근데 이거 쇼시다 쇼다 나 근데 솔직히 이것만 청산했었어도 그냥 쇼 들어갈 걸 아까 아 돌대가리 아그 전문가는 돼야지 이제 내가 이걸로 먹고 살 건데 어 억울해 차? 아니, 아니, 이틀 안 감았는데, 머리, 아니, 머리 떡만 안 지면 되지, 기름 안 지면 되지. 아니, 그리고, 아니, 안 감은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 와, 지금 몇 퍼센트 마이너스야? 미치겠네? 원래 얼굴이든 머리든 윤기가 나야 돼. 뭘 모르네, 이 오빠가 또. 와. 타보. 와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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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난 이거는 솔직히 본점만 돼도 일단 청산하고, 와, 이거 약간 뭐지? 타점 다시 잡아야겠어요. 망했어, 망했어. 필요한 볼륨도 함께.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깜짝이야. 괜찮아. 상포비누가 뭐예요? 어? 상포비누 약간 1등이었나? 두 오빠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청포비누가 뭐야? 상포비누?
아, 웃어줬잖아. 바보탱구야. 이 멍충이 빵꾸야. 아니, 검색 안 했는데? 나 방금 현물 검색한 건데? 바보니 왜안 척하지? 나에 대해서 안 척하지 마. 왜 나에 대해서 안 척해? 어우, 나안 되겠다. 잠깐만요.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배가 너무 아픈데. 기다려봐.
대박. 아, 또 떨어졌어. 뭐야. 살려줘. 야, 내가 죽겠는데? 저기요, 잠깐만, 나를 좀 살려줄래? 와, 어디까지 후레까지. 야,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와, 나좀 살려줘. 키키키 어디 갇혀서 밀면 하는 거 아니지? 하시는 거면 어디 갇혀서 하시는 거. 당근 들면 뭐 당근 들면 약간 좀뭐 찾아주시는 거예요? 당근 들어주면 찾아주시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어떡하지? 아, 복구가 안 된다. 아, 개웃겨. 당근 들어다. 아니, 아, 옥상에서 SOS도 아니고. 당근 들어. 아니, 집에서 당근 들면 뭐해? 우리 집 들어올 것도 아닌데. 아. 아, 그거 우리 집 사는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니야? 아, 존나 웃기다. 우리 집 사는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니야? 아, 개 웃기네.
원래 이거 아까 버퍼링 있어요, 버퍼링. 아, 입싱크 느리면 AI야? 아닌데? 아니면 어떡하려고? 아, 배 아파. 아, 왜 덜 나온 느낌이지? 아, 요새 약간 좀, 아니, 요새 약간 좀 변비였거든. 아니, 생리적인 현상을 더럽다니. 아, 졸라 웃기네. 순간 닭살 돋았다. 아, 저거 아는 척질. 자, 찌댕이님 어서 오세요. 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쇼스로 가는 게 맞아요. 아, 저는 이거 지금 어제 거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완전 딱 개물렸거든요. 자세히 봐라. 니 아니면 실수하는 거지. 아, 배 아파. 오키, 오키. 그럼요, 그럼요. 나는 원래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아, 배 아파. 행복한 뭐고? 아. 아, 대꾸하기도 귀찮다, 이제. 니가 더 너무한 거 아이가? 아, 너무하네. 오빠가 더 너무한 거 아이가? 배 아파 죽겠다는데. 모두의 게임. 나는 백조가 좋아.
좀 프로답게 안 되긴 해. 여러모로 부족한 너. 뭐가 부족한데 또. 자, 찌뱅이님 어서 오시고요. 왜 마이크 왜 소리 들리더나 혹시? 아니야, 소리는 안 들렸을 거야. 솔직히 화장실 저기 있는데 어떻게 들려? 아, 물 내리는 소리는 좀 들렸겠다. 아, 근데 뭔가 왜 자꾸, 아, 이거, 아, 얘기하면 안될것 같다, 근데. 내리 좀 지켜야겠다. 따라라라.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쇼시다, 쇼. 나 며칠 동안 내내 어쩐지 롱이더라고. 아니, 무슨 소리? 아, 내가 무슨 소리 안 듣는데? 아, 저 구라 좀 치지 마라. 사람 뭐 하마, 너. 사랑해요. I love you. 왜? 내가 매일매일 방송도. 왜 이래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지? 와, 오늘 반등하긴 하겠나. 작업 들어오는 거 보소. 누가 내가 오빠한테? 정신 차려라. 그것도 작업이라 생각하노.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 자꾸 나락간다, 나락가. 아니, 나는 그 알아가보자는 게, 그런 뜻이 아니야. 김칫국부터 마, 아니, 왜 김칫국부터 마셔?
질척거리는 게 뭔지 한번 보여줘? 와, 내려왔다, 내려왔다, 좋댔다. 와, 잠깐만! 근데 계속 떨어질 것 같아. 아, 청산이 답이야,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평단 다시 잡아야 돼. 차라리, 떨어지고, 62184, 62184. 추매를 보자고, 차라리 스위칭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아니,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다시 스위칭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스위칭 말고 내 말은 여기서 평단 정리를 하고, 여기 롱을 정리를 하고, 다시 밑에서 단가를 롱으로 잡는 거지, 평단을. 오빠가 이제 62184 맞아. 그쯤에, 한 여기쯤에. 나는 한 요쯤에. 말을 잘못했네. 롱 말이야, 롱, 롱, 롱. 쇼 말고, 스위칭 말고, 롱. 그니까, 롱을 다시 잡는다고. 왜냐면, 떨어지는 데까지 언제까지 가는지 보고, 롱을 다시 잡는다는 거지. 스위칭 말고. 오빠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6점, 이렇게 62까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61까지 내려오면 더 떨어진다고 봐? 일단 지금 지지 아니 내가 정한 지지선은 뚫렸거든.
여기서 봤을 때 7일. 7일날에 전조, 7일날 전조점이 어디지? 7일 날이 전조점이 62270 아니야? 아니야, 근데 전쟁 다시, 그게 아니라 지금 5차 전쟁 발발한다 했어. 다시 쏜다던데?
CPI, 롱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 아니, 나는 이거 판단이 어제 거니까, 그렇지. 약간, 구리지, 그러니까. 완전 구리지. 개구리지.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솔라나 기반으로 풀리스트 29곳이 총 1억 7,300달러, 300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최대 규모라는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 ECB. 메타플래닛도 좀 유명하지 않나? 그래, 롱이 나쁘지 않았어. 이번엔 다 롱으로 다 먹었는데. 아, 지금 나도 진짜 열받거든? 그게 더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다. 잠깐 평당 계산 좀 해보자. 와.
차라리 투매하고 롱 손절 나가면 시드 좀 밀립니다. 수주 잡고 손절 나가면 차도 붙이나 본데. 아, 씨발. 좋은 거 없나? 좋겠네. 와, 왜 자꾸 이거 뜨지? 아, 맞네. 미쳤다. 잠깐만, 자꾸 자. 안 될걸? 지금 아닌데 안 될걸?
잘안 되잖아. 어, 되네? 자, 다우디님 어서 오시고요. 수수료, 아, 씨, 수수료 생각 안 하고 있었다. 아, 대가리 버, 씨발, 잠깐만. 아, 방금도 아까 추메 하라매. 아, 기다려봐. 나 이거 추메 해가지고 안 그러면 청산할 거다. 지금, 어차피 지금 쇼스로 안 들어갈 거다. 일단 이거에서 청산하고 다시 들어갈 거다, 어차피 지금. 일단, 어차피 평단 다시 낮췄고. 됐네. 기다려봐. 아니야, 일단 어차피 내가 그거 하는 거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봐. 어차피 이거 반전은, 아, 잠깐만. 내가 이거에서 반전해서 올리면 어떡할 건데. 잠깐만, 조용히 봐. 아, 잠깐만, 머리 아파. 아, 지금 당연히 쇼 구간이죠. 지금 쇼신데, 아니, 이거는 올라갈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이거, 아니, 내 말은 나는 조금 길게 보는 거라고. 다, 지금은 쇼시죠, 당연히. ETF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쇼시죠. 그래, 맞다고. 맞다, 그래, 숏인데, 저는 지금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이미 나도 물렸는데. 나 이거 본전 갈 때까지 안팔 거야. 간직 천사 당하기 전까지. 아. 근데 이미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일단 아까 나도 부흥청 하지 뭘 하든 일단 해야지. 아, 근데 미쳤다. 이 꽃밭 때문이다, 진짜. 나와봐봐, 내가 싸우자. 아, 몰라. 이렇게 들어간지 몰랐다. 아, 나 이렇게 들어간지 몰랐다고. 아니, 근데 왜 수비세? 아니, 나 이렇게 들어간지 몰랐다고. 아니, 잘못 들어갔다고. 야이씨. 욕 나오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싸워, 젤론나, 지금. 아니, 나, 내가 참아야지. 아, 대가리야. 아, 두 팔이 왔어? 두 팔이 오빠 언제 왔어? 불벤 하단 터치 안 갔는데, 아, 그건 맞지. 근데 지금 하단 터치를 안 했잖아. 아, 터치했네. 어, 머리야.
나 이제 나 너네 말안 들어. 너네 말안 들어 이제. 내가 내 식대로 그냥 할 거야. 조용히 해, 다 조용히 해. 아, 돌겠네 진짜. 미쳤다. 23개는 또 뭐고? 와. 개망했네 진짜. 아, 열나. 아씨, 다 꺼, 다 꺼. 꺼, 씨. 꺼. 아, 수익률 있어야지 키지. 아, 개 존망. 오빠도 춤에 단어 꺼내지 마, 씨. 당당히 펴야겠다, 와. 1%가 아닌갑지, 지금. 야, 걔 지금, 뭐지? 지금 돈다 털렸는데, 돈다 털리게 생겼는데, 무슨 지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역할로 지금 돈다 털리게 생겼는데. 아, 엄마, 지금 보고 싶다. 아니, 근데 언제 이게 23개가 됐지? 아, 진짜 정신 나갔나? 나눈 좋은데? 와, 20개 들어갔네. 돌았다. 딴돈다 없어지겠다. 와, 이게 나중에 강제 청산 되겠는데? 오빠, 나도 안다고. 가만히 있어봐, 좀. 그렇게 팩트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나도 안다고. 아우, 차트 미친가요, 오늘. 어우, 머리야.
아, 진짜 잠깐만 이따 올라간다. 와. 아, 나 지금 소름 돋았다. 팔 거야, 지금. 잠깐만 보고 있어,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아, 씨발.
아, 계속 떨어지노, 진짜. 아, 씨. 이미 사고다, 사고. 아, 스트레스 받아. 아, 망했다. 뭐야, 이거. 짜증나. 이미 사고다, 사고. 기분은 좋다, 씨. 아, 이렇게 들어, 아니, 나는 이렇게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고. 아니, 이거 뭐야. 아, 이 손가락 진짜 잘라버려야 돼. 지금 내가 코인 한 개당, 지금. 내가 지금 코인 23개 샀다는 거잖아. 와, 아. 내가 그 레버리지 배율이 30배. 돌았다고요.
그래야지. 미쳤다리. 일단 방송을 이제 우리 나 이제 정규 방송 시간은 끝났고 일단 마이크 끄고 존나 욕하고 있다. 아니 밥 먹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진짜 열받아서 지금 키보드 지금 모니터 다 부수고 싶은데 차마 내일 방송해야 되니까 진짜 때 부수지는 못하겠고. 스트레스 받네, 진짜. 아니,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겠나, 지금.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겠냐고. 미치겠다. 너무 떨어지는데. 아니 왜 그러지? 진짜 왜 그러냐? 아니, 나한테 이래야 됐고? 나좀 살려줘, 진짜. 안 까볼게, 이제. 너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 내가.
미안. 진짜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어. 아, 역시 나랑 코인은 안 맞아. 아, 내가 코인을 너무 만만하게 만든 것 같다. 아씨, 리모컨 어디 갔나, 에어컨. 아, 난 비슷한 줄 알았지. 내가 얘를 너무 과대평가했네. 내가 얘를 너무 과대평가했네. 아, 내가 얘를 너무 과대평가했어. 아이고, 내가 내를 너무 과대평가했네. 씁쓸하구만. 아, 눈물 나, 씨. 어머, 어떡해, 이거. 이제 왔다, 오빠. 이거 진짜 청산해야 될 시점이 왔다. 와, 난 이러다가 돈다 깎아먹겠는데?
맞지, 맞지. 이거 그냥 지금 약간 목숨을 간당간당하게 약간 그러니까 칼은 들이밀고 있는데 아예 죽이진 않고 약간 죽일 듯말듯 약간 일하고 있네, 사람을. 아, 너 사람 눈을 못, 컴퓨터에서 눈을 못 떼게 하네. 아, 아니 아싸리 죽일 거면 다 죽이든가. 지금 사람 간당간당하게 뭐 하는 짓이지 이거. 더 줄이게.